뭐다? 챔피언이다 이거죠. 장거리 육상의 어떤 챔피언이다. 에스네즈가 뜻이 뭐죠?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침팬지와 인간이 start running, 뭐 하자마자? 달리기를 시작하마자. 그들 둘다뭐 한다? 겟담에 형용사 쓰면 뭐다? 뜨거워? 진다 이거죠. 뜨거워진다. 뭐, 둘 다예요. 침팬지도 뜨거워지고, 인간도 뜨거워진다. 자, 침들은 오버가 뜻이 뭐지? 오버가? 지나치게. 그러니까 뭐야? 과열? 된다 이거죠. 재빨리. 세미콜론이 뜻이 뭐예요? 침팬지와 인간은 무슨 관계? 응? 이게 즉도 있는데, 반면에도 있어요, 반면에. 그러니까 그때마다 달라, 얘는. 자, 반면에, 자, 비교도 병렬이죠? 여기 일반 동사니까 뭐 써야 돼? 두 써야죠, 두. Do not overheat. 그래서 인간은 뭐 하지 않는다? 과열되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훨씬 더 be good at, be better at이 뜻이 뭐죠? 잘한다, 이거죠. 훨씬 더 잘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Shedding body heat. 뭐를? 체온을 뭐 하는 거? 쉐딩이 뭐라 나왔어? 그쵸,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 뭐 써요? ing 쓰자, ing. 자, according to 뜻이 뭐야? 뭐뭐에 따르면, 그쵸, 하나의 선두하는, 앞서는 이론에 따르면, 우리 선조의 인간들은 뭐를 잃어버렸다? 털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털을 잃어버렸다. over가 뜻이 뭐야, 여기에서? 써요. over가 이제 걸쳐, 뭐, 동안하면 돼요. 그럼 성공적 세대야, 연속적 세대야? 그쵸. 연속적인 어떤 세대에 걸쳐, 몇 세대에 걸쳐 털을 잃어버렸다. 자, 털은 의미했다. 여러분, 주어 동사 나오면 뭐 쓰더라? 그쵸. 주어 동사 나오면 because 써야죠. 그래서 because 다음에 뭐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because 다음에는 뭐만 있어? 명사만 있죠. 여기 meant라는 뭐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because 써야죠. 왜냐하면, cooler, 뭐가 더 시원해? 털이 많아야 돼. 그쵸, less죠, less. 그래서 털이, 부족한 털은, 적은 털은, 더 시원함을, 시원하고 더 효과적인, 뭐를 의미했기 때문에, 장거리 달리기를 의미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뭐를 잃어버렸다? 털을 잃어버렸다는 어떤 이론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장거리에 뭐한 유리한 털 잃어버리는 걸뭐 탈모는 좀 머리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쵸? 신체 털 빠지는 것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그 능력이 뭐예요? 탈모예요? 장거리 능력이에요? 그쵸? 장거리 능력이죠. 얘가 그 능력은 앞단어 받아서 장거리 뛸수 있는 능력은 let 무슨 동사? 예, 사역동사 목적어 let it go 있죠? let it go 목적어 뭐 쓰더라? 동사 원형, 이 동사원형 병렬이죠. out은 뜻이 뭐야? 뛰어넘다 이런 뜻이죠. outdo. 여기도 outdo 뛰어넘다. 그러니까 달리기로 먹잇감을 앞서는 거고. 또 여기는 이기다죠. 이거 maneuver이 원래 활용하고 우리 맘대로 이렇게 이용하는 건데 우리 맘대로 그 뭐를 먹잇감을 할수 있으니까 이기다 뭐 이런 뜻으로 좀 의역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사역동사 넣어서 동사원형 한번 해봅시다. 이 능력, 무슨 능력? 예, 그쵸. 가능은, 가능케 했다. 허락했다. 가능케 했다. 선조들이 뭐할수 있도록, 이기도록. 또, 그리고 또뭐 하도록? 앞서서 뛰다니까 뭐 앞서도록 하면 되죠. 얘가요? 뭐 따라잡도록 했다. 먹잇감을. 그래서 여러분, 이 프레이, 인간의 먹잇감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치질 않아요. 네? 끊임없이 따라와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시험 삼아 뭐 해봐라? 입어 봐라. 그래서 시험은 ing 쓰면 되고요. 노력하다 s다는 투부정사 써야 되는데 뭘 입으려고 노력하다 말 이상하죠? 네, 그래서 시험 삼아서 추가 자켓, 여러분 교복 자켓 두 개를 커플 몇 개? 두 개를 껴 입어 봐라. 좀더 좋게도 아니면 모피 코트를 한번 입어 봐라. 무슨 날에? 후텁지근한 뜨거운 날에. 데이 앞에 뭐 써요? 온스죠, 온. 그래서 뜨거운 날에 입어봐라. 그리고 엔드 무슨 구조? 병렬 구조. 이거 트라이랑 병렬이에요. 시험 삼아 떠봐라예요. 트라이야 병렬이야? 네. 아, 병렬은 해석을 외워야 돼가지고 확인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시험 삼아 입어보고 뛰어라. 네. 근데 뛰는 것도 실험 아닌가? 네. 아무튼 여러분 그냥 트라이런 외우세요. 자, 그래서 시험 삼아 입어보고 뛰어봐라. 1말 1점?
6km를 뛰어봐라. 이제 벗어라. 테이크 오프. 벗어라죠? 예, 그리고 한번 다시 해봐라. 너는 C가 무슨 뜻이야? 그쵸. 알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 차이를, 그 맥스에다 미쳤고, 여러분, 이렇게, 그 털의 부족이 만들어낸다. 완전해, 불완전해? 그쵸. 불완전 앞에 뭐 써요? 완에다 미쳤고, 뭐, 니은 것 해도 되고요. 근데 무엇이, 그러니까 털의 부족이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냥 이거 무슨 결과로 의역합시다. 그래서 뭐의 차이가, 뭐 의주동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의주동. 그래서 의, 뭐 밑에 이상한 거 써놨는데 뭐 복잡하니까 의주동으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털의 부족, 아 아니구나. 디퍼런스네. 여러분 써요. 와더 써요. 이거 감탄문으로 갑시다. 와더 형명, 형용사 생략되고요. 예, 주동 뭐 이렇게 갑시다. 그냥 와러 혁명주동의 형용사 생략돼서, 그래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강조용법이니까 강조로 가세요. 그래서 무슨 결과가 아니라, 죄송해요, 무슨 결과 하지 말고요,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이렇게 갑시다. 뜻 좀 적으세요. 얼마나 큰 뭐 차이를, 털에 있어 없어? 부족이 뭐 하는지 만들어내는지를 너는 알게 될 거다 이거죠. 얼마나 큰 차이를 털의 부족이 만들어내는지를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만큼 여러분 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털이 없는데? 그죠. 여러분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네. 그래서 써요. 진화적 있죠. 써요. 진화에다 붙였고. 진화적. 즉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져? 네. 예, 생존에 유리해 불리해? 여러분 털 없으면 생존에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 그쵸. 여러분 써요. 이거 생존. 여러분 진화하면 무조건 생존이랑 연결하세요. 네. 인간이 털을 잃어버린 거 플러스다 이거죠. 유리한 거니까. 네? 네. 플러스입니다. 자 여러분 세 문제씩 끊어서. 자 최근에 내가 고객과 함께 있었는데, 그쵸. 후는 뭐 받아요? 그 고객은 현재야 과거야? 과거니까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못 쓰죠? 예, 과거 써야죠. 여러분 시간을 보냈던 게 먼저예요? 나와 함께 있었던 게 먼저예요? 네, 보낸 게 먼저예요. 그래서 5시간을 벌써 보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함께 있던 거죠. 여러분 5시간을 함께 있었으니까 진짜 정말 싫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여러분 5시간 함께 있으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보내고 나서 이제 써요. 이게 나중이고요. 이게 먼저죠? 무슨 차? 시간차. 예, 시간차가 나면 뭐 쓴다? 예, 그쵸. 헤드 플러스 PP 쓴 거죠. 그래서 5시간 보내고 지금 헉헉 떼고 있는 거죠. 자, 에즈 우리가 뭐 했을 때 저녁을 위해서 파트가 붙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쵸. 헤어지려고 할 때 이거죠. 헤어지려고 할 때 저녁을 위해, 그래서 뭐 각자의 저녁이죠? 저녁 시간을 위해 reflect on이 뜻이 뭐야? reflect on. 곰곰이 생각했다 이거죠. 자, 곰곰이 생각했다. 우리가 그날의 커버가 뜻이 뭐죠? 커버가 뭐야? 그쵸. 다루었던 것. 해석상 다루었던 건 나아야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한 게 먼저예요? 얘네들이 같이 함께 다뤘던 게 먼저야? 그쵸. 다뤘던 게 먼저니까 이것도 무슨 차가 나요? 시간차. 그쵸. 헤드 써야 돼요. 헤드 커버드.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니은 것이 영어로 뭐예요? 니은 것? What. 그쵸. 그래서 그날 함께 고객과 얘기로 나누었거나 다루었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분도가 뜻이 뭐지? 그쵸. 비록 우리의 대화는 collegial, 평등하게 뭐 책임지는, 그냥 뭐 책임지는 이란 말 빼고요. 예, 평등했지만. 그쵸? 나는 noticed가 뜻이 뭐지? 알아? 차렸다 이거죠. that 뭐뭐? 나는? 것을. 그쵸. 나의 고객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대화가 평등하다는 게 뭐야? 대화가 평등한 게 뭐지? 아, 써요. 대화가 어느 한쪽이 일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쵸. 5대5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너도 많이 하고 나도 많이 했어. 그러면 대화 자체가 뭔가 그 꼰대가 하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5대5니까 좋았어, 나빴어? 그쵸. 대화 좋았어요. 근데 플러스예요, 플러스. 대회가 되게 5대5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지만 나는 알아차렸다. 나의 고객이 홀딩 뭐 하고 있더라. 다리를 잡고 있더라 이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잡은 건가요? 이렇게 손으로? 네? 잡고 있더라. 에, 라이트 앵글이 무슨 각이랬죠? 그쵸, 90도로. 자, 투, 히스, 바디즈. 여러분, 그럼 90도로 다리를 잡으려면 몸쪽으로 와야 돼요?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90도가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이죠? 그냥 무조건 투, 히스, 바디 해줘야 돼요. 써요. 자신의 어디 쪽으로? 몸쪽으로, 90도 직각으로 다리를 손으로, 두 손으로 잡고 있는. 자기 몸쪽으로 해요. 이게 몸 밖으로 하면 큰일 나요, 다리가. 뭐, 무릎이 꺾이는 거겠죠. 자, 뭐뭐라는 것을 뭐 했다? 알아? 차렸다. 다리를 꺾고 있어. 하나의 다리를 직각으로 꺾고 있어. 잡고 있어. 자, 스밍리 중요하죠? 겉보기에는, 쓰세요. 겉보기에는, 원하고 있는 것처럼, 네? 원하는 것처럼이랄까요? 왜냐하면 여기 겉보기에는 말이 있어서 뭐뭐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그냥 묶어서 이렇게 그냥 의역합시다. 자, 그 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스밍링 때문에 뭐뭐 하고 있는 것처럼으로 봐요. 에? 자, 원트 다음에 뭐 써요? 얘가 뭐 하고 싶어요? 뭐그 다리 왜 꺾겠어? 힌트지, 힌트.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나가는 건데. 온, 그 발로 차다 뭐 이거 아니에요? 오프, 오프. 테이크 오프 아닌가? 쓰여요. 테이크 오프에다 붙였고, 쓰여요. 테이크 오프는 오프가 여러분 붙어 있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얘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지고 싶은 거지? 함께 있는 자리로부터 분리돼서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얘가요? 그럼 여기에서 분리, 그러니까 분리란 얘기는 떠나고 싶은 것처럼. 얘가? 예, 싶은 것을, 떠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온 있지 온에다 붙였고 있지에다 붙였고 있지 단수예요, 복수야? 있지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한 개야, 두 개야? 단수죠, 여러분. 원렉 봤습니다. 여러분 원렉 발표해주세요. 원렉, 원렉. 여러분 여기 있지가 의미하는 거는 원렉입니다. 원렉. 원렉이 무슨 다리였지? 무슨 각? 그쵸. 직각으로 잡고 있는 그 다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직각으로 잡고 있는 다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에? 그 의미는 써요. on, it, on에다 붙였고 써요. 그 다리로란 뜻이에요. 그 다리로. on에다 붙였고 그 다리만의 힘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억지로라고도 해석하면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 다리. 여러분 아무래도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앉아 있는 다리랑 한쪽을 이렇게 들고 있는 돌이랑 어떤 게더그 운동 에너지가 느껴져요? 들고 있는 뭔가 제자리, 아니 차려, 아니 제자리. 그다음 뭐죠? 차려 열중처가 아니라 준비. 그쵸? 준비 단계. 준비 단계일 때한 다리가 직각으로 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다리로 겉보기에 뭐하길 원하는 것처럼 떠나길 원하는 것처럼. 아, 이 문장 엄청 중요하다 얘들아. 이거 별표 추천하라 이거. 이 빈칸이 여러분 뭐 이거 앵글 2 이것도 중요하고요. 스밍링 1, 2, 2 테이크 오프 이츠 온. 이츠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직각으로 잡고 있는 다리예요. 오케이? 그 다리가 마치 테이크 오프 뭐 출발할 것처럼 뛰쳐나갈 것 같은 것을 원하는 것처럼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이거죠. 근데 5시간 하면 뭐 이런 표시 안 해줘도 보내줘야지. 써요. 포인트 점은 점인데 무슨 점? 지점이야, 시점이야? 그쵸, 써요. 그 시점에서 나는 말했다. 나는, 너는, 당신이 두에다 붙였고, 두는 정말로 뭐 이런 뜻이죠. 강조용법. 일반 동사 앞에 두더지 쓰면은 정말로 이런 뜻이에요. 떠나야 되는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거 별표 쳐주세요. 이것과 테이크오프와 이거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테이크오프와 이거 뜻이 뭐죠? 리브. 그쵸. 지금 떠나야 되는군요. 그렇지 않나요? 오! 맞아요! 네.
선생님 그 탤런트가 꿈이었어요? 네, 선생님 인정했다. 네, 거짓말하니까 바로 나오네. 정말 미안해요. 저는 be rude, 뭐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례하게 굴고 싶지 않았어요. 뭐 떠나야 되는 거 말하는 게 무례한 건가? 네. 자, 그러나 저는 정말 런던에 전화를 해야 돼요. 저는 지금 몇 분밖에 없어요? 5분밖에 없어요. 무릎 잡고 있는데? 저안 잡고 있는데요? 아니, 아, 다행히 막두 발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자, 여기 케이스 뭐가 있다? 써요. 케이스가 있었다 이거죠. 사례죠? 뭐 예시라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사례가 있다. 그 사례에서 나의 고객의 뭐와 언어와 신체가 그 느낌을 알려주었다잖아요. 그럼 완전하니까 뭐 써야 돼? Where 그쵸? 써요. Where에다 붙였고 뭐 경우 사례죠. 여기 바로 그 경우가, 경우라고 해볼까요? 경우가 있었다 이거죠. Where가 뜻이 뭐예요? 그 경우에서, 그 사건에서, 얘가 지금 경험한 사례잖아요. 그 사건에서 고객의 언어와 그의 신체 대부분이 드러냈다 이거죠. 드러냈다. Anything but에다 붙였고, Anything but은 nothing이고요. 이거는 이제 오직이죠, 오직. 왜냐면, 노도 부정어죠? 벗도 제외하고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제외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제외한다는 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그래서 이중 부정이라 긍정으로, 오직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오직, 긍정적인 거 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써요. 이거는 별표 쳐주세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네. 이 부분 민지가 말한 대로 뭐를 제외한 직각다리, 네? 다리를 제외한 언어와 뭐는 몸은 그쵸? 몸은 오직 뭐만 드러냈다? 긍정적인 메시지, 즉 대화를 뭐 하고 싶다는 대화를 뭐 하고 싶다는. 그쵸? 대화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이해가요? 그런 어떤 정보만을 드러냈다 이거죠. 이해가? 그러니까 말과 예 대부분의 뭐만 봐서는, 몸짓 언어만 봐서는 이 사람의 실제 의도를 파악할 수 없겠죠. 에? 자, 그러나 그의 뭐만이, 발이 가장 중요한 아니스트에 답을 줬고, 뭐한 솔직한 소통 도구랄까요? 아, 도구 말 이상한데. 아무튼, 도구들이었다, 이거죠. 발이 몇 개니까? 발이 몇 개예요? 두 개니까 이렇게 해서 붙였나봐요. 네, 아, 뭐, 이렇게 깨야. 강박증 있는 애 아니에요, 얘. 자,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나에게 말했다. 여기도 데이가 누구야? 발이죠, 발. 예, 발들은 분명히 말했다. As much, 그가 머물고 싶어 하는 것만큼이나. 첫 번째 as가 뭐예요? 만, 두 번째 as가 뭐예요? 큼이죠. 그래서 그가 머물고 싶어 하는 것만큼이나, 떠나고 싶어 하는 것도 뭐 그의 뭐였다 이거 같은데. 뭐죠? 아, duty. duty가 뜻이 뭐지? 써요. duty에다 붙였고 써요. 의무. 해야 하는 일. 얘가 아까 해야 하는 일이 뭐였지? 그쵸. 런던 전화였죠? 전화 또한 뭐였다는 거. 이게 뭐죠, 이거? 어? 큰 소리로. 아이, 아, 콜링. 아세요? 그 의무가 뭐 하고 있었다? 의무는 전화, 그러니까 부르고 있었다 이거죠. 부르고 있다. 근데 부르고 있다가 뭐냐면, 써요. 해야 한다로 보시면 돼요. 해야 한다. 그쵸? 그래서 긴급하다. 뭐 이런 뜻이죠. 긴급하다. 그래서 긴급하다는 것을, 누군가 부르고 있으면 긴급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신의 부름이라 보셔도 되고. 네, 그래서 그가 머물고 싶어 하는 것보다 런던에 전화하는 일이 긴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발은 어떻게 굿바이 작별 인사를 손을 흔드는지, 얘가
다리는 좀 더 솔직하게 리플렉트 뭐 해주더라? 그쵸, 보여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모션의 답이 조금 뭐 감정이라고 해도 되고요, 인텐션이라고 해도 돼요. 실제 뭐 의도죠, 의도. 그래서 실제 의도를 보여주더라. 네, 실제 의도를 보여주더라. 자, 뭐, 자, 그 다음 34번. 이게 세 번째 문제인가요? 네. 네. 자, 원어브 다음에 무슨 명사 쓴다? 복수 명사. 주요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material, material 맞추면 공부한 사람. 여러분, 내가 나눠준 자료 공부했어, 안 했어? 힌트 줬잖아. 네, 자료 정답. 네. 네, 메터리얼이 재료란 뜻도 있는데, 재료 말고 여기에선 자료입니다. 네, 똑같이 류로 끝나요, 류.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 자료를 뭐하고 있다? 노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 수식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여기 대수로 뭐 해줘? 대수로. 반대로 일단 한번 수식해줬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생략돼 있어요? 대 생략돼 있죠? 여기도 뭐 생략, 아, 여기는 대 생략 안 돼 있구나.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시험 봤는데, 공부 다 했어. 이제 시험 보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시험 보니까 모르는 게 나오더라 이거죠. 이해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이분엔 중요하댔죠? 이분엔의 뜻이 뭐랬어? 그쵸, 뭐뭐 할 때조차도. 여러분, 대중법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don't, 실제 여기 don't 다음에 생략된 거 중요합니다. don't 다음에 생략된 게 뭐예요? 그쵸, know the material이죠? 네. 네, 그래서 자료를 알고 있지 모르는데도, 실제로는 알고 있지 못할 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고 착각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자, 주어는 뭐야? 하나는, 주어는 뭐라고? 하나, 그쵸, 원이니까 뭐 써야 돼요? is. 여러분, 이 문장 이런 거 쓰라고 나와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데 써야죠, 여러분. 그쵸, 써야죠. 뭐 다른 애들은 쓰는데 나만 못 쓰면 틀리는 거죠. 자, 하나는 바로 동사 다음에 된 뭐예요? 뭐뭐? 나는 것이다. 여러분, 미스테이크 해답이 조금 뭐 하더라? 아, 근데 여기에서는 혼동하더라 이거죠. 그 미스테이크는 실수인데 동사로 쓰면은 미스테이크 A for B 해가지고 A와 B를 혼동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알아요 여러분? 이 빈칸. 그쵸, familiarity. 그 익숙함, 친숙함과 뭐를? 이해, 그쵸, 이해를 혼동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수학은 학교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이 풀어주면은 오, 잘 풀리네. 하지만 여러분, 막상 여러분이 저 문제 되게 많이 봤어. 선생님이 한 10번은 풀어줬어. 근데 막상 내가 풀려가면 안 되잖아요. 공식이 생각 안 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익숙함이 understanding, 뭐와 혼동을 하더라? 이해와 혼동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빈칸 써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하는 거지 여러분이 직접 해석하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접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영상 보고 아, 익숙하다, 쓸 수 있었는데 막상 혼자의 힘으로 하셔야 돼요. 그 공부는 외롭게 하셔야 돼요, 외롭게. 자, 여기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 방법이 있다 이거죠. 이 대답 이쪽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죠. 뭐 하는 거니까. 착각, 뭐 하는 거야. 혼동하는 거죠. 혼동의 작동 원리가 여기 있다. 자, 즉 너는 일단 챕터 1과를 읽어. 그리고 심표 ING가 뜻이 뭐죠? 그쵸, 하면서 하이라이팅, 무슨 색 칠하면서? 그쵸, 형광펜 강조하면서 이거죠. As you go, as you go. 네가 뭐 할 때? 나 갈 때. 그럼 뭐를 나아간다는 거야? 공부를 나갈 때 중요한 거 밑줄 친다 이거죠. 선생님이 뭐 이런 식으로 밑줄 치는 거 똑같이 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는 필요하다 그 챕터를, 아니 필요하다가 아니라 다시 뭐 한다? 읽는다 이거죠. 이번에는 focusing on, 여기도 심표 뭐예요? ing 뭐 하면서, 이번에는 집중하면서. 그래서 저번에 밑줄 쳤으니까 이번에는 그 뭐 pp가 뜻이 뭐랬지? 그쵸, 되는 해진 당한 받는 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형광색 칠해
진. 그래서 이거 쳐야죠. 그 형광색 칠해진 뭐를 material, material 자료를 뭐 하면서 집중하면서 아 선생님 이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봐야지 이렇게 똑같이 형광색을 칠해 줄까요? 자 해줘요. 네가 오버에다 붙였고 오버는 이제 반복할 아 이거 훑어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네가 훑어볼 때 아 훑어 읽어볼 때 자 그 자료는 여러분 지금 몇 번 읽었어요? 지금 두 번 읽고 지금 세 번째 또 훑어보죠? 그러면 그 자료가 낯설까요? 익숙할까요? 그쵸, 익숙해집니다. 왜냐하면 너는 기억하기 때문에 예전 그 읽었던 것으로부터 그 자료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밑을 쳤어. 그래서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필기된 걸로는 이해가 속속 되지만 완전히 새 걸로 한 번씩 써보는 거. 예, 뭐 어떤 애들은 그냥 백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요. 그냥 자기가 외운 거. 그런 애들은 예, 뭐, 그쵸, 얘기는 안 하겠지만 늘 그랬어요. 오. 자, 그리고 이러한 디스 선순위, 후순위. 후순위 위에 언급되어야죠. 위에 언급되는 F가 뭐예요? Familiarity. 그쵸, Familiarity. 자, 이 익숙함이야말로 lead to 펼쳐놓고 이끈다, 네가 뭐 하도록? 생각하도록. 자, 이 익숙함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이 친숙함이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연인 관계에 많이 사귀고 친숙해지면 고마운지 모르잖아요. 아 여러분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되구나. 다시 얘기해 줄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너무나 뭐하다 보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히 생각한다. 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 좀 예시가 안 좋았나? 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를 했죠. 문제는 동사 다음에 된 뭐뭐라는 것이다. 이러한 친숙한 감각이 친숙한 느낌이 반드시 뭐 해주진 않더라. 뭐예요 이게? 반드시 투겠죠 투. 아 이게 전치사였던 것 같은데. 아 ing equivalent 같은데 equivalent equivalent equivalent. 써요 그 써요 비동사 다음에 뭐 쓴다고 비동사 다음에. 그쵸 형용사 써요 equivalent에다 붙였고 대등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근데 not necessarily니까 반드시 대등한 것, 같은 것. 아 죄송해요. 대등하지 말고. 아 대등해도 말 되나? 가로치고 써요. 동등은 쓰세요. 동등. 아 대등이나 도등이나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not necessarily. 그래서 여러분 not 다음에 몇 프로? 100% 써주는 게 이제 부분 부정. 써요. not 더하기 뭐 쓰는 거 100%에 해당되는 말. 그래서 대등.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뭐 써야 돼요? ing. 그래서 여기 feeling, 뭐 knowing 이런 식으로 ing로 외우세요. 그냥 equivalent to. 그래서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대등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익숙하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네가 아는 게 아니다 이거죠. 뭐 자료죠 자료. 자 그리고 아마도 비동사 다음에 뭐 쓴다고요? 형용사, 어부가 붙으면서요. 어부가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여러분. 그쵸? 형용사가 돼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쵸?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네가 뭐 할 때, have to, 뭐 해야 될 때? 꺼내야 할 때, 생각해내다가 영어로 보죠. 생각해내다. come up with죠, come up with. 그래서 생각해내야 할 때, 언제 여러분이 생각해내야 돼요? 시험 볼 때 생각해내야죠? 뭐를? 정답. 정답 영어로 뭐야? answer.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시험. 그쵸. 시험의 정답을 come up with. 뭐 할 때? 생각해내야만 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거죠. 어? 시험 볼 때, 이거 봤었는데? 봤었는데. 그거는 익숙하기만 하고 시험 봤단 얘기예요. 자, infect 언제 쓴다고? 사실? 아까 했죠. 사실 언제 쓴다고요? 심화. 여기 시험 때 생각난다, 안 난다? 그쵸.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익숙함은 오히려 더 아까는 마이너스 시험 때 생각 안 나는 거 마이너스 100개라고 한다면 지금은 마이너스 200개 얘기해야겠죠? 예? 자 이어진다 오히려 errors, errors 이거 중요해요. error 함정으로 이어진다 이거죠. 함정 오히려 확신을 갖고 찍더라 이거예요. 그냥 처음 보는 문제면 내가 고민 좀 하겠는데 익숙해 1번 했는데 문제를 잘못 읽었어. 그쵸? 뭐 그런 거 있죠. 익숙해서 찍는 거 오히려
오류하면 하지 말고 뭐 함정 같은 거예요. 함정. 함정에 빠지더라. 그 멀티 초이스 이그잼을 뭐 선지형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이거? 객관식. 아, 객관 원래는 오지선다. 오지선다. 아, 오지선다. 오지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거. 자, 왜냐하면 그쵸? 왜냐하면 너는 아마도 고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쵸? 정답을. 근데 무조건 뭐한 거 찍어? 그쵸? 익숙한 거. 여러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한 거 찍으면 틀려요, 여러분. 예? 오히려 아닌 거 찍어야 돼. 아닌 거. 자, we need to find 이거 별표 쳐 놓으세요. 이거 맞히면 고수. 쓰여 so, only to 동사원형에다 붙였고 쓰여 so, 그러나 결국 알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죠. 나중에 쓰여 so, 그러나 오직 결국 알게 된다. 나중에 그것이 바로 뭐 주동이다. 명주동. 네가 뭐 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읽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시간차가 나니까 뭐 써야 돼요? 헤드 레드 써야죠. 시간차 나니까. 왜냐면 읽은 게 먼저예요. 찍은 게 먼저예요. 그쵸. 읽은 게 먼저니까. 시간차 나니까 헤드 플러스 PP. 여기는, 여기 룩스 뭐 이렇게 현지형이 나왔는데, 대각어가 왜 나왔냐. 여기 대각어의 헤드 레드라기보다는, 써요. 시간차 났잖아요? 예, 시간차가 나면 헤드 플러스 PP. 읽은 게 먼저예요? 알게 되는 게 먼저예요? 그쵸. 읽은 거. 즉, 익숙한 거였더라 이거죠. 그러나 그것은 뭐는 아니다. 정답은 아니다. 문제에 대한.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오답이더라. 자,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은 아까 미스테이크 4가 뭐랬죠? 그쵸. 혼동하지 말아라. 이지에다 붙였고 써요. 뭐와 편함과 친숙함을 아는 것으로 혼동하지 말아라. 더비더비 용법이죠. The better, the more likely. 뭐 할수록 우리가 무언가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익숙함의 감각들은 not translate. 변화된다, 안 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익숙함이 not into. 변하지 않는다, 아는 것으로. 그쵸? 여러분, 이거 속담 좀 외워둡시다. 네? 네, 속담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외웁시다. 써요. 익숙함이 낳는다, 경멸을. 컨텐트에다 붙였고, 이 단어 좀 외우기 어려운데, 여기에선 실수로 좀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경멸은 무조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쵸, 여기에서는 익숙한 마이너스의 글이에요.